기독교 신앙의 꽃은 예배입니다. 신앙의 꽃을 피웠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이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을 때 그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배가 실패하고 난 후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놋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이란 말은 유랑의 땅, 방황하는 땅, 유리의 땅입니다. 그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평생 이 사람은 놋이란 땅에서 살면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서 내가 두렵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성을 쌓게 됩니다. 이 성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인 에녹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에녹성을 쌓게 됩니다.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불행한 이 가인의 모습은 성경은 왜 가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가인의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일생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하십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코웃음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말을 나비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될 일도 없고 예물 드린 것 하나님 앞에 성의 없이 돈 몇 푼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정성도 없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웃음 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자꾸 드린다는 것 그 목사가 가운데라는 이야기지 성경은 그렇게 언제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코웃음 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예배 드린 사람들에 대해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고 말라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얼굴에 똥을 내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똥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의 배설물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소, 양,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희생 제물의 배설물을 얼굴에 다 발라버리면 사람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너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0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여기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맺어진 관계, 이것이 성도의 관계인데 이것이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인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도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점점 자신의 모습이 깎아져 나가면서 마치 바닷가에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파도에 휩쓸리고 휩쓸리면서 조약돌이 되듯이 이렇게 모습으로 깎아져버린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성도들한테 모으라. 교인을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나와 언약한 달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사람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런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위치에 두셨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려 하셨던 다윗과 비등한 관계 두셨던 히스기야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생명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수명의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을 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전심을 다하여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가장 이 사람의 신앙의 꽃은 예배였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는 온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헌신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히스기야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했는데 사람이 누구나 다 정한 때가 있는데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의 종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15년을 내가 생명을 더 연장하겠고 15년 보너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역대하 2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왜 올라갔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 자체에서 나타난 모습은 히스기야는 항상 그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예배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왕궁으로 궁궐로 하나님 종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칠 때 제사 드리기를 마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 옆에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 다 마쳤습니다. 제사 마쳐줬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들의 일상생활은 늘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화강의 가족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예배 드리기가 대단히 힘든 시대입니다.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성전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면 내 인생 전반을 하나님께서 보정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보장하시는 이 성경의 곳곳에 다이아몬드처럼 박혀있는 놀라운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엄청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저는 소개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오늘 성공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인생은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기를 2021년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완전히 떨어진 예배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역대하 29장 29절에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드리기를 드리다 드리다 이 말씀은 같은 전 성경에는 제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들은 제사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단어가 본래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단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 한 가지라는 한글 성경의 제사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로 단어가 기록된 그 가운데에서 독특하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오늘 이 드리기를 이 말씀 내용은 성경에 잘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29절에 이 단어 하나와 그리고 한두 군데만 이 단어가 기록된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제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무려 오늘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5가지 이상의 오늘 소개되는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내 인생 범사의 모든 것들이 마치 종합 세트처럼 이 내용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틀 때 털자가 알라입니다. 동이 틉니다. 동이 튼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아침이 밝아옵니다.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날이 시작됩니다.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동 튼다는 것은 새벽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자로서 바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날이 밝아오기 시작하고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알라의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밤 지금까지의 나의 힘들었던 고난의 밤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는 말이 알라입니다. 동일하게 역대하 29장 29절에 제사 드리다, 이 드리다 알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 내 날은 새 날은 밝아오고 고난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됐을 때 성공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 떠오르면 이 말이 알라임.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역대하 29장 29절에 제사 드리다 드리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떠오르면 행진을 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성전의 구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반드시 구름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력이 임하실 때 구름이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행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러 갔던 이때에 이 제사란 한글의 단어와 오늘 역대하 29장 29절의 제사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바허입니다. 히브리어 자바허, 이 자바허란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스겔 39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가 있습니다. 예비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자로서 성공하면 반드시 예배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예배 신앙이 됐을 때에 내 신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 어떤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산한 그 자체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예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습니다. 사람끼리의 만남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목숨까지도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인간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잔치, 오늘 예배하신 그 잔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축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한 해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서 끌어내며, 이 끌어내며가 알라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사 나를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소울이 어디냐면 지옥을 의미하고 음부를 의미하고 어둠을 의미합니다. 캄캄한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캄캄한 곳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언제?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오늘 이 히스기야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는 제사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7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친다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립서비스의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서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은 둘러 진을 친다는 것은 천사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늘 천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높이 받드시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받드시리이다 이 말이 알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높이시고 우리 하나님께 한날 내가 입에서 고백된 내용은 영광과 찬양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로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97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 땅에 지존하시며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이 계시나이다가 알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높은 이가 없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신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주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예배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이것이 알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대단히 이 시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분명처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된 그 배후에는 배경에는 누가인지 아십니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인들이 나약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성장시키는 삼파 역할을 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잠언서 3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덕행하는 여인들이 많으나 덕행이 뭡니까? 대단히 현숙한 여인들, 덕이 있는 여인들, 어진 여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덕행하는 여자들이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 뛰어나다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알라입니다. 많은 훌륭한 덕을 쌓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사람,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린 이 여자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라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늘로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로 올라가다, 이 하늘이란 말이 알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만 하늘에 대해서 알라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는 반드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알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변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공격, 질병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체구에 엄청난 수많은 수백 가지 질병들이 내 속으로 찾아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평생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격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부터 모함도 당합니다. 핍박도 당합니다. 시기도 당합니다. 미움도 당합니다. 억울한 소리 많이 당합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를 공격하는 적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람이라는 적군의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 아람 왕이 떠나니라 이 말이 알라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바로 섰더니 나를 공격하는 아람 같은 이런 것들이 원수가 다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떠나니라 이 말이 알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는데 큰 강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물이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서 강 좌우가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자라서 이 말이 알라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내가 성전 신앙이 되고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았더니 늘 내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가운데 혹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몸 어느 지체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치료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부터 너의 상처가 새살이 돋게 하며 이 하며가 알라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병이 치료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알라의 마지막 오늘 내용은 요나서 2장 6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주께서 나를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건지셨나이가 알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린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생활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를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주여, 다시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 오늘 전체의 말씀에 주셨던 이 말씀이 전부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린 성공해야 합니다. 동서양을 다 떠나서 지혜의 대명사 하면 솔로몬을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부와 영광이 늘 평생 이 땅에서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가 많고 부와 영광이 한 몸에 지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왕상 3장 4절에는 일천번제 제사로 이 사람은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와 영광이 따릅니다. 일천번제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입니까? 솔로몬같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또 우리는 한 주간을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반드시 온전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이 가정이 되시고 직장 사업장에 그리고 이 사회가 하나님 가장 축복받은 사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